말씀 인사이트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현장과 이 현장과 말씀이 잘 접목될 수 있는 실제 라이브한 말씀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리얼리티를 우리가 이렇게 뭐 무슨 비디오 푸티지를 보내든지 다큐멘터리를 보내든지 아니면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해가지고 또 그것이 우리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인택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새로운 집회인데 낮에는 시간이 없고요. 저녁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뉴욕 펠로우십만의 예, 저녁 집회는 아니고요. 그냥 오픈성 집회. 근데 그 뉴욕 펠로우십이 메인이 인바하는 그런 집회가 되니까 지금 현재는 프라이머리 위켄드에 예를 들어서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이브닝에 프로젝트하고 있어요. 선데이 주일날 이브닝도 한데 주일날 이브닝은 뉴저지에서 하고 이 빅데이 프라이데이, 세러데이는 주로 이 맨하탄에서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교회도 없고 스페이스도 없고 그리고 헌신되어 있는 조직화된 인원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기존 교회가 다 커버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커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실행에 옮기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고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분 식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면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20절까지였나 21절까지였나 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소리 내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대로 저는 우리말 성경을 해서 좀 개혁해주라고 좀 다르십니다. 8절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 하세요. 예수께서는 예수께서 야가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인자한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나 하느냐.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하는 바깥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중에 계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보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이 진짜냐 아니냐
40년이나 그리고 하나님 진짜 정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문자로 글 말로 하나님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고 예수인가 사실인가 진실인가 그런데 그렇게 제가 느끼게 된 성경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굉장히 창피해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뭐, 기생나합도 있고요. 기생이라는 프로스티튜트 그러니까 거의 창녀는 뭐 창피하다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뭐 꼭 족보에 꼭 안 올려도 되는 사람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아니면 일단 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중에는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의 족보예요.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고 유다의 족보예요. 유다의 자손들은 유다의 밑에 나아간 자손들은 유다가 누구하고 난 자손들이냐면 다말하고 나온 거죠.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유다가 혼자 있게 돼가지고 어디 그 말하자면 사창가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의 몸에서 나온 그 혈통 중에 예수님이 났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우리 족보에 그렇게 안 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다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왕이면 뭐 이쁠 때 사랑하시면 뭐 하러 우리 굳이 그 죄인 되었을 텐데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 사람이 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사실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여기 써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지.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하나가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게 사람이 하기 어려운 거야. 내가 대통령인데 내 밑에 부하보고 너가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리 내려주고 네가 내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나서 내가 그 자리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는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제자들 보고 우리 보고 넌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거야.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계속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사실이고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이구나 하는 거를 느껴요. 그래요. 나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왜 대답 없이 하는지 잘 믿어야 안 믿어요? 믿긴 믿죠? 근데 확 대답은 잘 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왜 그래요? 확 대답 못하겠어. 왜? 이 확실한 증거를 내가 몸에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이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는지 무슨 연구해가지고 학설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하여금 알게 했는가 이 말씀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는가를 보고 내가 그걸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14장에서 말씀했으니까 일단 아주 중요한 단서는 14장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14장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가 조금 우리의 이 인식으로 좀 어려워. 예, 그래서 14장을 보면
우선 14장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했거든요. 오늘 중복해서 8절부터 시작해서 넘어가고요. 예, 끝나기가 이제 30절이 되면, 31절 되면 끝나죠. 예, 아까 읽으면서, 여러분 뭐 혹시 마음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가 제일 많아요? 무슨 단어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생각나는 거 하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단어가 이렇게 중복돼서 많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우리 생각나는 거 하는 얘기예요. 거하네. 예, 거한다. 예, 아, 거한다. 또. 예, 조금 뒤에서 보시죠. 예. 나만 달리지 말고 여러분도 좋다 이제. 예. 예. 예, 우리 자매님은 무슨 말, 무슨 뭐 단어나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정답을 찾지 말고 백지선다형이니까 아무거나 얘기해. 믿으라, 예. 우리 연습입니다. 보다. 보다, 예. 또, 우리 흥태현 씨는 뭐, 아무래도 생각나는 거 같아요. 너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뭐, 아버지, 아니. 예, 아버지, 예, 예, 예.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 예. 내가 참고 있는 100가지 답 중에 이제 한 가지니까. 예. 이, 다 맞아요, 이렇게. 예. 또, 우리 설자님. 아버지 생각, 그니까 미리 얘기해야 돼. 그니까 이거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 이렇게. 예. 예. 미리 먼저 더 이제. 네. 설자라는 회의하면 언제 발언해요? 네. 언제 발언해요? 회의 시작했어. 그러면 언제 발언해요? 맨 처음에 발언해? 아니면 중간에 발언해? 맨 마지막에? 눈치 봐서. 눈치 봐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하라고. 예. 그, 이름. 예. 오케이. 또 우리 형제님. 말씀, 이렇게. 예, 아버지, 뭐, 다 맞아요. 다 할 거예요. 얘기할 거예요. 제가 다 얘기할 건데, 아버지라는 얘기는 제가 쉬어보니까, 아버지를 대명사로 표현한 글을, 뭐, 이렇게, 그분을까지 이렇게 따지면, 33번 나오는 거예요. 이 한 장에 33번이 나와요. 예.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말했다는 건, 또, 아버지 하면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아들만 있어 딸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33번 얘기했다는 건 예수님이 자식도 33번 얘기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중에 누가 중요해요? 아버지. 아버지? 이거 아들. 이건 뭐, 이건 또 더 따져봐야 되지만. 뭐 아버지만 남았거든요. 아들은 그냥 이건 아니겠지, 그죠? 네, 하여튼 간에 꼭 내가 목사를 너무 믿지만 네, 하나님은 자, 그래요. 1절부터 사실은 9절까지 보면 아버지를 본다, 알았다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아버지를 본다. 그리고 오늘 읽은 10절, 11절에 보면 아까 거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에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도 17절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며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있다는 말, 거한다는 말. 네. 자,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자, 우리 현수 형제님 결혼하니까 아내가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예? 안에 있지. 그죠? 예.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집 안에. 그 가슴 안에 넣고 가슴 안에 있대 있지 이제 녹화 중인데 물론 당연히 집에 있지만 네, 이거 편집 해줄까? 네, 그 가슴 안에 있고 또 뭐라 그래요? 네, 내 눈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제 눈 안에 있는 거
내가 하나를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예. 2절에 보면 난 너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 다음 3절에 예수님 내가 가서 너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너를 데려갈 것이다. 또 4절에 보면 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뭐 5절에 도마가 뭐 어디로 가시는지 난 알지 못한다. 뭐 그리고 뭐 그렇게 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14절도 왜 생겼냐면 예수님이 13장부터 어디 간다는 거야. 이제 내가 떠나서 어디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12절에도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가 또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뒤에도 보면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한테 간다고요? 아버지한테 간다. 어디 딴 데 간다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아는 분한테 다시 가는 거야. 사실은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답을 찾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안에 거한다는 말, 안에 있다는 말하고 또 간다는 말. 안에 있다는 건 사실 부부가 서로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릴 수 없어요, 사실. 성격이 안 맞아서 이겨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이게 가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맺어주신 게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결정한다고 치지만. 네, 그런데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어디로 간다? 네. 하나 되었다가 집에서, 오늘 어디서 왔어요? 집에서. 집에서 왔죠? 어디로 갔어요? 회사로 갔죠? 그럼 어디에서 어디 가요? 집에서? 회사로 가요. 네. 그럼 집하고 하나 된 거야,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따지면. 네. 물론 뭐 여기서도 집 생각은 집하고 가까이 돼 있겠지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이 깊게 아주 철학적으로 너무 많이 묵상하면 좀 내 생각대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간다, 온다. 뭐 안에 있다 그냥 이게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간다는 말은 하나 되었다가 떨어진다는 말. 아니 하나 되었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 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은 간다는 말은 따로따로 그래서 예, 간다는 말은 따로따로 예수님이 간다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무 믿지 않나?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불안해. 제자들이 다 떨었어. 다 도망가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와서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마음의 평강을 주노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서도 내가 너희를 이 세상 끝까지 사실은 보낸다는 거야. 보낸다는 말은 하나 된다는 거하고 일단 물리적으로는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건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보낸다는 말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 보면 요한복음 나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오라는 말은 뭐야? Come and follow me.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 된다는 거야. 근데 어디 뭐라 그래?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라고 그랬어. 오랬다가 가랬다가. 예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야. 그죠? 네. 오랬다가 가랬다가. 하나 됐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거지.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말씀 묵상도 잘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교회 신실하게 잘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안 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지. 그죠? 하나 되는 거지.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 되고 싶잖아요. 그치?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딱 붙었어. 그러면. 그리고 안 떨어져 가는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하고 꼭 붙잡고 그냥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나? 좀 어떻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도 효자니까, 효녀니까. 부모님은 착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친구가 이제
지금 뭐 없을지 몰라도 하여튼간에 아직은 내가 안 물어봤습니다. 혹시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도 내 부모님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끊냐고 이래갖고 남자친구한테 안 가고 결혼 안 한다. 이들 부모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어, 내 딸이 나 계속 사랑한다. 야, 이렇게 조합해서 안 돼요. 안 되죠. 부모 마음은 어떻게 돼? 이렇게 같이 착 자라다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가야지. 안 가면 어떻게 돼? 너는 도대체 요새 뭐 일만 하냐? 뭐 어? 돈을 받아 이렇게 막 자꾸 내면 이제 보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왔다가 보내야 된다. 이 14장에는 사실은 메인 키는 그거야. 같이 됐다가 하나 됐다가 따로 되고 오라 그랬다가 보내는 일. 그럼 그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이 12절의 말씀과 어떤 관련성이 있고 어떤 키가 있느냐. 거기가 없어요. 어떻게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이 여기가 특별히 없고 그냥 이 얘기했어요. 왔다 가라. 결국 왔다. 예수님의 얘기는 왔다 가고 하나 되자. 그리고 또 나하고 떨어져라. 이런 얘기. 하나 됨과 독립됩니다. 이게 왜 키냐?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제 조카들 있잖아요. 애기 안 낳잖아요. 애기 낳잖아요. 내가 꼭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해. 큰애, 큰애 하고 작은 애 있잖아요. 애기 이제 막 걸음만 뛸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애기가 저기 있으면 뭐라 그래요? 막 와보라 그러잖아요. 어? 일로 와 그러면 막 걸어오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저쪽으로 걸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애기들이 첫 번째 애기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첫 번째 느끼는 배신은 어떤 거예요? Untrust. 배신은 자기하고 붙어 엄마가 맨날 붙어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어디 가버렸어. 화장실을 가버렸든지 아니면 미미 같은지 해가지고 그때 자기하고 붙어있는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는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인 줄 몰라. 자기의 own identification이 없어. 애 의식에는 처음에는 아주 처음에는 그래서 엄마가 보이면 엄마가 자기인 줄 알아. 근데 엄마가 없었으니까 자기가 없는 거야. 자기가 없어진 거야. 이게 절망이야 완전히. 그래서 트러스트를 잃는다고. 그래서 막 그냥 엄마 찾는다. 그래서 엄마를 문에서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 막 엄마한테 막 뛰어간다. 근데 그러다 보다가 조금 이제 나이가 뭐 한 살도 이렇게 걸음을 좀 뛸만 하고 막 이렇게 엎어지고 막 이럴 때 걸음을 좀 엎고 그러면 저기 보니까 맛있는 게 저 있거든. 장난감이 저 있거든. 그럼 줄줄줄줄 간다. 근데 애 행동을 잘 관찰해보면 가다가 어린애는 아주 아직 다 못 걷는 애는 가다가 다 가기 전에 뒤로 돌아다가 왜 뒤로 돌아다가요? 나 안 나와서 모르겠다 뭐 그거 난 본 상관이냐 이런 예, 좀 응답을 리액션을 해야 돼. 예. 왜 그러냐면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자연히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아주 이건 아주 자기를 보호하는 아주 특별한 시스템이에요. 가다 보면 당연히. 근데 이제 여러분 나이에는 한 2만 킬로를 가도 엄마는 안 돌아가. 누굴 돌아가? 자기 애인을 돌아가. 네. 그게 그 디스턴스가 점점 이제 이렇게 멀어지고 독립화됩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이 디스턴스, 엄마하고 이렇게 애착, 이렇게 좋은 관계, 엄마 조금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조금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 디스턴스가 자꾸 넓어지는 걸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엄마가 일가가 많아, 바빠. 할머니가 키워.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불건강한 이제 애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근데 이제 나이가 어떤 때는 그렇게 불건강한 애착이 생기면 나중에 엄마를 만나면 나중에 좋은 정말 자기를 잘 이렇게 보듬어주는 애인을 만나면 거기 막 반겨가고요. 뭐 회사도 출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 애착에 받는 말은 나는 이렇게 해서 증착, 애증의
집착해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생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바람직한 건 갔다가 또 돌아와야지.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을 방황해. 자기 돌아올 곳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은요 돌아올 곳이 없는 사람이 방황합니다. 돌아올 아빠 엄마가 없는 사람이 인생이 방황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격이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지었기 때문에 이 아주 우리의 아주 기초적인 대학을 안 나와도 되는 이걸 가지고 우리의 모든 캐파빌리티를 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갔다가 또 자기 own way, own direction, own vision을 내 나름대로의 particular, 하나님이 창조한 내 particular를 가는 것도 조금씩 분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거 identification. 그죠? 동일한 것. Identification with God. Identification with Jesus. 이게 나의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꿈입니다. 근데 내 꿈을 향해서 나는 디자인을 좋아해. 나는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걸 좋아해. 나는 뭐 어떤 음악을 좋아해. 나는 앱을 만들기 이런 뭐 컴퓨터를 좋아해. 뭐 이런 다 그 파티큘러한 그 캐릭터와 비전과 꿈이 있어. 그걸로 가는 것 아이덴티피케이 그것도 역시 아이덴티피케이 내 자신의 아이덴티피케이션 with myself. Myself whom God created.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나와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두 가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동일하게 있는 하나씩.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과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요. 하나님이 꿈꾸어주고 하나님과 같이 내가 리프로덕션하는, 리크리에이션 창조하는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거가 또 하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같이 됐다가 독립됐다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더 큰 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일만 하면 자연스럽게 문자적으로 하나님 일만 하면 하나님 일만 하면 근데 예수님이 본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의 퍼티큘러 독특한 그거에서 여러분의 일도 할 때 하나님과 일과 여러분의 일과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The greater는 말은 위대한 일 무슨 뭐 신실하고 위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 그 여러분의 일 중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격도 있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성격도 있을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창조한 것 그것이 거기에 있다. 거기에서 여러분 자유가 난다. 여러분 성품에서 자유가 난다. 여러분의 인생과 꿈에 여러분의 패스웨이에서 여러분의 길 걸어가는 데서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자유하고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자유하고 기쁨하는 거하고 똑같이 한꺼번에 가서 예수님이 얘기한 너는 내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하는 걸 이루고 자는 그래서 밸런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일을 못 찾아. Identification with self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 삶의 내 퍼티큘러를 내 인디비주얼한 이 인생의 삶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의 삶하고 밸런스를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반 그래서 아주 지혜 있게 뱀같이 차갑고 지혜 있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보여요. 하나님의 것은 보인대요. 내 안에 건 잘 보였나? 드러나지도 잘 않고 하나님 거 보이니까 그걸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구나 하고 약간 착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 자기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 효자야.
그냥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결혼도 안 하고 부모를 너무 많이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더니 그 무덤에서 자. 이런 사람들. 뭐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 독특한 꿈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잘 발견하시고 살아내는 일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학교로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진로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시는 일이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이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적용으로 생각하면 밸런스를 맞춥니다. 하나님과 나의 그 하나님과 내가 커뮤널 라이프가 되는 거, 같이 되는 거, 그다음에 내가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또 나름대로 내가 인디비주얼 라이프가 되는 거,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선교 이래서 전도를 할 때나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를 전할 때에도 예수만 전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도 전하고 나도 전하는 거예요. 예수도 주고 나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도 주고 내 살과 피도 주는 거예요. 그냥 딱 예수만 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여러분도 받고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안 중요하다는 게 예수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토탈이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게 살아 움직이는 그릇이 내 그릇 안에 예수님을 담아서 이렇게. 근데 그 그릇과 예수님이 뭐 비빔밥 되듯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릇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다. 나눌 수 없어. 그렇게. 그래서 예수도 전하고 나도 전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꿈꾸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하는 일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다. 메나타는 여러분의 파티큘리티를 되돌리면 커뮤널한 오래, 커뮤널라이즈된 오래 맞추라고 그 결국은 그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일. 여러분이 돈 버는 일, 여러분도 많이 벌지만 그것 더 많이 버는 이 파이널 그 프로핏 오너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봉사하는. 그래서 그 일을 버리려는 게 아니라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디자인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디자인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뭐 후회하고, 뭐 너무 거기에 잡히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오시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말 뭐 학위를 안 받더라도 그 마음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그 깊은 마음을 우리 삶에서 잘 적용하며 그리고 한 걸음씩 실현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지표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자리를 나가서 세상에 나갈 때 그 사람들과 시스템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뉴 퍼스펙티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